재범 씨도 좋지만 노래하는 재범 씨의 목소리를 엄청 좋아한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전에 어딘가에서 불렀던 나윤권의 기대 한 소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알겠어요. 네. 겁이 나, 강아지. 강아지가 강아지를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예. 네. 그리고 9022님은요, 저는 뮤직소울 차일드의 그 러브 부르는 모습을 인터넷에서 보고 재범 씨한테 반한 1인입니다. 아. 녹음할 수 있게 한 소절 뮤직소울 부탁드릴게요. 차일드. 네. So many things I've got to tell you, but I'm afraid I don't know how. 강아지. 주입판, so special.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우리 안수진 씨께서 아놀드 슈왈제네거 성대모사 잘해요. 이거 시켜주세요. 크크 하셨는데, 일단은 저희 한국에 계신 분들께서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지금 누군지도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시고, 그분이 두통, 두통. 터미네이터의 주인공이었잖아요. 두통, 두통. 지금 또 지금 미국에서 정치를 하고 계신데, 정치를 하고 계시는데, 터미네이터 1, 2, 3, 4탄에 다 나오셨고요. 네. 일단은 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터미네이터입니다. 강아지. 뭐 영어로 할줄 알았는데 영어로 하는 게 아니었나요? 왜냐면 예.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예 한국어 하는 터미네이터. 아 한국어 하는 터미네이터. 로보캅도 한번 들려주세요. 로보캅. 로보캅. 머피 목소리. 아 저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아 모르세요? 안 본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제가 알려드릴까요? 네. 안녕하세요 로보캅입니다. 모르세요. 아 죄송해요. 저 죄송한데. 예. 저 뭐지? 당군 왕건 성대모사까지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당군 왕건이라. 네네. 네. 당군 씨라는. 네. 네. 무슨 말 하시는 거지? 안녕하십니까 당군입니다. 오 감사합니다. 네. 좋은 정보. 약간 어밴든드 목소리랑 비슷해요. 그래요? 네. 네. 피처링 시켜주지 그랬어요. 네. 일단은 우리 이하림 씨께서 네네. 한국어 늘은 김에. 사투리 한번 해주세요. 사투리 잘하세요? 잘 못한다요. 그 나름 네. 제가 살았던 도시잖아요. 충청도 네, 충청도 사투리를 하셨어요. 네. 네. 배우셨어요? 아니요, 전 지금 뭐 하는지는 모르요. 계속 충청도 사투리를 해주시고 계세요. 아 재범 씨 쉴 때 네. 예능 연습 받았어요? 아니요. 너무 좋아지셨어요.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미애 씨께서 저는 재범 오빠 애창곡이 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뭐 요즘 자주 부르는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재범 씨가 가장 자신 있어하는 노래. 아, 요새 그냥 아무 노래요? 네, 그냥 자주 부르는 노래. 가장 애창곡. Abandoned. 이거 제일 자주 부르죠. 그렇죠. 뭐 네, 활동하니까. 네, 활동하니까 제일 네. 많이 부르긴 하겠네요. 어쩔 수 없죠. 그러게요. 네. 우리 김주현 씨께서 전 라스트 타임 한 소절 듣고 싶네요. 우와, 그게 어떻게 됐지? The last time I believe. 네, 됐습니다. 거기. 네. 아, 예. 대범씨 목소리 좀 내드릴게요. 네. 뭐지? The last time I fell in love was number. 아, 예. 네, 네. 좀 까먹었어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키다 보면. 나 되게 부르고 싶은데 영어라서. 안 들은 지 진짜 거의 한 2년 됐어요, 그 노래. 그렇죠. 완전 까먹었어요. 우리 이희선 씨, 심승 성대모사나 한번 해주세요. 심승이요? 네. 만화 캐릭터잖아요. 심승 마지. 네, 마지. 호미. 아, 재범 씨, 개인기가 네. 되게 짧아요. 저 개인기가, 예, 한 3년째 이거만 써먹고 있어요. 아, 좋아요. 네. 이하경 씨께서는 재범 오빠, 크리스 브라운의 Oh My Love 한 소절만요. Oh my love가 무슨 노래죠? Oh my love. Oh my love. Oh my love. 아, 이거 SS 노래죠? 네. 이 노래는 패스하겠습니다. Oh my love. 예, 죄송합니다. 저 그 노래는 잘 몰라가지고. 황지현 씨가 굉장히 좋은 개인기 올려주셨어요. 어떤 개인기요? 재범이 어머님 목소리 진짜 잘 흉내냈는데, 어머님 성대모사 하게 해주세요. 어머님이요? 예. 우리 어머님 목소리를 어떻게 흉내내죠, 제가? 그냥 우리 어머니가 화낼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잘못하면 진짜로 그냥 삐질 것 같아요. 예, 이건 좀 저희가 네. 좀 자제를 좀 하도록 네. 하겠고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지금 올려주십니다. 너무 그러니까요. 감사드리고요. 약간 좀 숨을 고르는 차원에서 네. 재범 씨 노래 한 곡 더 듣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어떤 노래인가요, 특시? 예, 어떤 노래 들려주실 건가요, 재범 씨? 아, 저 라이브요? 예, 라이브. 아, 예, 처음에는 믿어줄래? 믿어줄래? 예. Beautiful girls all over.
믿어줄래? 아, 그 믿어줄래요? 네. 아, 저는 여기 영어로 써 있는데 재범 씨가 믿어줄래니까 곡이 바뀌었나? 어, 순간 당황했거든요. 아니, 그, 예, 그, 예. 예, 팝송이 Nothing on You고요. 네, 그렇죠. 제가 부른 버전 믿어줄래. 믿어줄래. 아, 라이브적으로 잘 해주시고요. 예. 예. 사실 이 노래가 그 B.O.B가 네, 해서 밥형이 불렀던 노래. 예, 굉장히 히트를 했던 노래잖아요. 밥 씨가 네, B.O.B 씨, 밥 씨가 부르시고 네. 그다음에 브루노 마스가 피처링했던 노래를 아, 그렇죠. 재범 씨가 멋지게 또 색다르게 불러주셨습니다. 믿어줄래? 예예예. 예, 예. 준비되셨나요? 예. 라이브로 청해 듣습니다. Let's go.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ed. They got nothing on you, baby. Nothing on you, baby. They might say hi, and I might say hey, but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 'cause they got nothing on you, baby. Nothing on you, baby. Yeah, yeah, yeah. We are matching on 너의 입술보다도 너의 사랑이었지. 그게 모든 걸 바꿨지. 그러니까 love is with you. 그러니까 love is with you. So am I. 나 위로했지 널. 아니 위로받지 나. 밝은 햇빛 너의 눈빛 가슴 뛰게 해줬지. 이제부터 love is with you. 이제부터 love is with you. They might say hi and I might say hey, but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 'cause they got nothing on you, baby. But nothing on you, baby. I tell my 예쁜 맛까지 깊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 조금 집에 바까지 사랑. 그리고 너랑 어둠은 가가 따윈 없잖아. And never mind, 이제는 내 길로. 너도 역시 이제부터 내 길로. 터치 없는 후회와 내 일로. 다른 여자들 찾을 많은 유혹들. 나를 사랑해주던 내 맘 아프게 했었지. 믿어줄래 love is with you. 믿어줄래 love is with you. So am I. 나 위로했지 널. 아니 위로받지 나. 밝은 햇빛 너의 눈빛 가슴 뛰게 해줬지. 이제부터 love is with you. Yeah, 이제부터 love is with you. Everybody, beautiful girls all over the world. I could be chasing, but my time would be wasting. They got nothing on you, baby. Nothing on you, baby. They might say hi, and I might say hey, but you shouldn't worry about what they say. Cause they got nothing on you, baby. Nothing on you, baby. Until my 예쁜 맛까지 깊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너. 조금씩 배워가지 사랑. 그리고 너랑 어둠은 가게 다윈 없잖아. Now never mind, 이제는 내 길로. 너도 역시 이제부터 내 길로. 사실 없는 후회와 내 일로. Go, beautiful girl. Beautiful girls, beautiful girls. Check it out now, check it out now. I get approached a lot being who I am. And I got a lot of girls just come to me and check it. And if I'm wrong with you, I don't wanna be wild. I got to giggling like every day's a comedy night. I'm a correct answer, never do you wrong. And I trust you, even though that you've been gone. But don't blame me for getting a little jealous. It's just hard when you talking to them fellas. I got that Taylor body, girl, you know that I've got you. You can call me New Moon because I orbit around you. You're my world, my everything. The only thing between our faces, just that spaghetti string of faith. For a protocol be buying on you. Jungle won't be lying. Put the tiger on you. Know the exact shade of your eyes, kid. My heart's ice, you're number one like young Nat Kim. Come on, yeah, yeah, yeah. Shoot you out, what it do? Yeah, yeah.
끝났습니다. 아. 야, 우리 재범 씨의 믿어줄래 들어봤는데요. 네. 우리 이소연 씨께서 믿어줄래 이 노래를 라이브로 듣다니 감동이에요. 네, 이하람 씨께서는 오랜만에 듣는 믿어줄래 너무 좋아요. 어떤 계기로 이 노래를 커버하게 되셨나요? 그냥 라디오에 듣고. 라디오에서 듣고. 네, 굉장히 좋아했어요. 노래를.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커버하는 영상들 보고 항상 커버해보고 싶었어요. 너무 멋있어요. 우리 김승희 씨께서 가성 완전 꿀이다. 그러게요. 벌이 있는 줄 알았어요, 저는. 그러니까 너무. 왠지 귀 옆에 자꾸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씨. 네, 김정희 씨께서는요, 믿어줄래는 언제 들어도 소름이 돋아요. 아, 진짜 청아한 목소리인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팽혜선 씨는 진짜 무슨 빈소년 어린이 합창단 노래 듣는 듯, 소름 돋는 미성에다가 파워풀한 랩까지. 오빠, 못하는 게 뭔가요? 본인이 생각하시기, 아, 나 이거 정말 못하는 것 같아. 없죠? 아예 많아요. 요리도 못하고. 요리 못하시고. 아, 방금 라이브도 잘 못한 것 같아요. 지금 못하셨다고요? 아, 예. 아, 잠깐. 이게 모니터가 좀. 모니터가 좀 약해서. 예.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4488님. 믿어줄래 완전 좋아하는데, 라이브로 정말 듣고 싶어 했는데, 네. 라이브로 들으니 너무너무 좋아요 하셨네요. 아, 예.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우리 또 재범 씨의 슈키라 환영을 많은 분들께서 벌써 문자 공이 4,000개가 넘었고요. 뜨거운 사랑 또 보내주고 계십니다. 일단은 우리 그러면 재범 씨께서 해외에서도 뭐 유럽, 미국, 전 세계에서 이렇게 통틀어 들으시는 분들 참 많으시니까 영어로 편하게 인사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냥 인사만. 그런 시간 방송에는 막 많이 없잖아요. 인사만. 뭐 한 60% 다 하셔도 영어로 다 하셔도 돼요. 네, 그럼요. 1분여만 드릴게요. 1분요? 네. 저도 아까 영어로 막 얘기하거든요. 네. 쉴 때도 없이 그냥 영어로 막 해요. 네. what's up everyone listening to Super Junior Kiss the Radio. Yeah. Everyone out there. Yeah. This is Jay Park, and I just came out with an album. It's called Take a Deeper Look. Good. And you know, my title song is Abandoned. And and yeah, I just appreciate everyone's support and thank you for the love. Thank you very much. Oh, thank you. 아, 혹시 허파에 발언 들었어요? 왜 자꾸 웃으세요? 못 알아들었어요. 아, 그래요? 일단 말이죠. 그 믿어줄래. 이것도 라디오에서 처음 또 라이브를 해주신 거라면서요. 예, 그렇죠. 모르셨어요? 아니요, 지금. 아니, 라이브를 많이 했는데, 예. 라디오에서는 처음이에요. 감사드립니다. 우리 키스 더 라디오에서 처음이에요? 키스 뭐요? 키스 더 라디오. 아, 네. 네. 일단은 재범씨 영어로 길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라고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너무 길어서 기억이 잘 안 나요. 근데, 네. 대충 뭐, 대충. 안녕하세요. 전 재범이고요. 지금, 슈퍼주니어 키스 라디오입니다. 그리고, 앨범 나왔는데, 테이크 네. 디플루크고, 타이틀곡이, 밴드 이거고, 예 그리고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예 그 정도. 이 정도 여러분들 다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뭐 저 또한 알아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네. 이승 씨가 알아들으면 다 알아들은 거죠. 자 이번에 우리 재범 씨가 직접 골라오신 노래를 들으면서 이야기 네. 나눠보는 순서. 네. 노래나 있는 뮤직 토크. 이 노래. 네.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네. 재범 씨한테 선곡을 부탁드렸었는데요. 네. 재범 씨가 골라오신 그 노래 함께 들으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래는 바로 이 노래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 불러볼게요. Got me stuck in the house, you don't wanna have fun. It's all you think about. You got it bad when you're out with someone, but you keep on thinking about it. 재범 씨 노래하고 싶어요? 근데 재범 씨가 하니까 너무 콩글리시처럼 느껴져서 안 했어요. 자, 우리 박재범 씨의 롤모델로 삼고 싶은 가수 꼽아달라고 했더니 이 곡을 골라주셨어요. 네. 어떤 노래인지 좀 직접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You Got It Bad이고요. 이게 제가 중학교 때 나왔어요. 그렇죠. 너무 멋있게 봤어요, 진짜. 최고였죠. 완전 진짜 가장 좋았던 노래고 아직까지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사실 이 노래가 실었던 앨범의 타이틀곡은 다른 노래였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정말 이 노래는 저한테도 굉장히 환상이었거든요. 그렇죠. 예. 재범 씨는 미우 씨도 만나고 위라이엠 씨도 만나고 어떻게 어셔 형님들도 만나봤나요? 콘서트를 봤는데요. 네. 만나지 못했어요. 너무 아쉽게도. 언젠간 보겠죠. 그러시구나. 그럼 사실 이제 재범 씨의 노래 가사 이렇게 보면은 네. 어릴 때부터 뭐 마이클 잭슨의 노래를 듣고 음악을 좋아하게 됐다. 네. 뭐 이런 가사가 나왔는데 아 내가 이제 정말 음악을 해야 되겠다 가수가 되겠다고 뜻을 품은 적은 언제였었나요? 가수 되고 나서. 아 가수가 되어야 되겠다고 꿈을 갖게 된. 근데 저는 정말 가수가 되겠다라는 꿈은 없었어요. 아 정말요? 예. 왜냐면 저는
내가 그렇게 잘한다고 이렇게 막 가수 할 만큼 잘한다고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꿈조차도 못 가졌어요.